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또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이게 또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예, 김치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어? 생김치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예. 생김치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예. 저는 생김치를 먹어요. 난리의 생김치. 고마워. 김치를. 어, 좋네. 고마워. 그래. 이름? 예, 최길환입니다. 32입니다. 김치 뭐 김치 공장? 김치 사업? 저희 김치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김치 냉장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의 이제 소속이고요. 식품 회사의 품질 관리 매니저입니다. 야, 그래서 사온 거예요 일부러? 김치를 사온 거야 그럼? 아닙니다. 그럼 저희 회사에서 이제 방송 보시고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갖다 드리라고 해서. 아 진짜? 오 그래. 무슨 고민이야? 지금 저의 고민은 지금 14년 정도 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손절한 상태인데 왜 이렇게 예. 손절해? 똥 싼 건 아니지? 똥 싼 건 아니지? 얼마 전에 우리 저기 똥 싸가지고 침대에다 똥을 싸고 도망가가지고 손절을 당했어. 그러면 손절 이유를 조금 뭐. 듣고 싶은데? 일단은 너무 예의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이제 언행 쪽으로 좀 심하게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참고 하다가 이제 언행이 어떤데? 막 욕하는구나 그래? 무조건. 예 맞습니다. 아, 뭔지 알아? 본인 기분에 따라서 그냥 욕을 계속 나오는구나.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애들 있어 친구 그러니까,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지금 이제 손절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화해를 하고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된 친구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같은 반이 반.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좀 따돌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따돌림 당할 때마다 옆에 와서 같이 얘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친구가 돼 있었는데 항상 그때부터도 얘가 이제 언행 쪽으로 좀 심하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욕하는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욕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애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달래보려고도 하고 같이 뭐 힘들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 어쩌라고 너나 잘하라고 막 그래서 욕을 하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예 맞습니다. 저 상식성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제 항상 PC방에 갑니다 얘랑. PC방을 가게 되면 배고프니까 먹습니다. 뭐 13시간은 있으니까 먹으면 이제 알바분께서 들어오시면서 이제 갖다 주시니까 저는 그래갖고 당연히 그냥 감사합니다. 그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걔가 하는 소리가 야,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자존심을 부리는구나. 그 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아는 여자애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여자애들이랑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는 저를 이제 깎아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뭔 얘기를 막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를 깔아놓고 만나는 애네. 내가 봤을 때는 지가 조금 더 자기가 더 좀 위에 약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 어디다가 그렇게 뭐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뭐 함부로 하고 또 제일 친한 친구한테 그냥 마치 내키는 대로 욕하고 이게 본인의 그냥 자존심을 부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는 거지.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지내고 왔는데 가장 크게 이제 손절하게 된 이유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날도 이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PC방에 있는 겁니다 게임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는데 와이프가 아프다고 좀 일찍 와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딱 듣자마자 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왔는데 아예 와이프 때문에 들어가냐고 막 병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야, 어느 정도 욕을 한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해줄게 우리 삐처리 좀 해줘봐. 삐처리 되겠어 그게? 아니 이런 거지. 계속 욕할 텐데? 이런 거지 뭐. 뭐 이렇게? 예 거의 그거에서 이제 병 예.
이렇게 한다고? 네, 그쵸. 어? 네, 그래야지. 이 정도야? 거의 그 정도. 이거보다 더 세? 아닙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이 정도야? 야, 이거보다 센 욕이 어딨냐? 딱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참다가 저한테 욕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이제 와이프까지 그런 욕을 하니까 저도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손절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결정적이었구나. 미안. 예, 그게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네가 화를 냈어. 그날 화를 예. 심하게 내고 야, 이럴 건 뭐 보지 말자. 예. 그러고 갔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왔어. 예, 그쵸. 지금 얼마나 정도 이어진 거예요? 지금 3개월 정도 연락은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서른이 넘었는데도 결혼한 친구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아무리 친해도 난 용서 못할 것 같아, 그거는. 세월이 변했잖아. 예.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못 모를 때 그래 그것도 사실은 듣기 싫은데 성인인 데서 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아이는 아이고, 이제 임신했어.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친구란 놈이 와가지고 옆에서 막 이러면은 어떻게 화가 안 나고 그게 스트레스가 안 되겠냐고, 그렇잖아. 그리고 네가 부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안 바뀌면 그게 친구니? 이제 그게 상처가 계속 되다가 상처를 받고 했는데도 이제 이전부터 저를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진짜로? 걔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저는 대학교를 다녀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일부러 걔가 만나자고 해도 저는 안 만났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수중에 돈이 없어 안 만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럴 때마다 와가지고 용돈도 주고 고기도 사주고. 또 좋은 친구네. 이제 또 제가 막 학생이다 보니까 카드값이 연체가 되면은 걔 뭐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고 해서 3-40만 원 정도 빌린다고 하면 걔가 손뜻손뜻 막 빌려주겠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거 때문에 제가 막 그렇게 욕을 먹어도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걔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갔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수중에 막 2-3만 원밖에 없었다니까 이제 밥 먹고 가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뒤로 불러가지고 자기 지갑에 있는 현금 주면서 이거 내면 좀 그러니까 자기 돈 포함해서 내라. 아니 뭐 네. 경운도 있는 친구. 네, 경운 있네. 아주 괜찮. 네 결혼식 때 축의금 얼마 냈다고? 100만 원. 100만 원 냈어. 걔 결혼했니? 안 했어. 걔는 널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너 되게 나쁜 애다. 너 이 정도면은. 근데 사실 지금 뭐 갚긴 다 갚았어? 갚았죠. 예, 갚았죠. 예. 화를 냈어.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가 결혼할 때도 사실 100만 원 내기 쉽지 않아요. 기란이한테 진짜 멋있는 친구긴 하다. 예, 본인이 예. 아마 네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내가 보니까 이 친구 캐릭터가 이런 거 같아. 맞아. 속은 그래도 굉장히 정도 있고. 맞아. 뭐 의리도 있고 이런데 겉으로 남들한테 대하고 이러는 거 자체를 거칠게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야. 예. 친한 친구니까 친한 친구를 만나면 당연히 욕을 해야 되고 특히 기란이를 만나면 너는 내 친구고 친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해도 뭐 괜찮다. 뭐 이런 기분도 있을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그 친구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바뀌고 예. 예전처럼 또 친하게 잘 지내고 하면 그게 최고로 좋은데 예. 그 친구가 이제 바뀌겠냐 이거야.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얘 좋아하는 것 같다니까. 그러면은 얘 좋아하는 것 같다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이거 씨. 그러면은 진짜. 이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네 얘기는 어차피 안 들을 거고. 예. 자기 부모 얘기도 안 들을 거고. 예. 그러면 여자친구 영향을 받아서라도 아 좀 제발 그런 욕하지 말라고 뭐 이랬으면 좀 뭐 고치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하자고. 네가 오늘 여기서 친구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얘기해. 예.
얘기를 하고 진짜 제발 날 위해서라도 욕을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안 고쳐져?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끝이야. 그때부터는.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얘기하고 그냥 진짜 속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냥. 저기 카메라 보고 그냥 진짜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도움도 받고 내가 힘들 때도 항상 있어줘서 나는 진짜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나도 이제 한 가정의 아빠가 되고 이제 결혼을 한 상남으로서 이제 너의 그런 말과 그런 걸 좀 버티기 좀 버거워.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다시 한번 연락도 해볼까 하면서 내가 참고 지낼까 했었는데 나도 아무래도 이제 시켜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는 나도 솔직히 버거워서 만약에 네가 그거를 이제 개선해보고자 한다면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연락을 줘. 네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져? 그때부터는 네가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네가 더 이상 뭐 걔를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왜냐?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도 안 들어준다? 친구도 아니야, 그럼. 그럼. 너무 마음의 짐을 갖지 말고 그리고 이제 좀 고쳐요. 나이가 30이면 작은 나이가 아니야. 근데 아무한테나 뭐 예의 없게 굴고 그냥 친구끼리 만나면 상욕하고 그거 그렇게 정말 보기 흉해. 기러하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이제는 그걸 좀 고쳐야 돼. 고쳐야지. 기러하니 너는 네가 할 만큼 다 했다고 봐. 특별히 이렇게 연락이 없다면 무수식이 희수식이라고 각자 그 친구도 그 친구 방식대로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예. 이제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너 결혼했잖아. 예. 네 사랑하는 이제 아내랑 네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살아. 네 가족이야 그게 진짜. 진짜 니네 가족이야. 예, 알겠습니다. 자, 와봐. 얘가 다 얘기해 줄 거야. 보여주십시오. 이야... 야, 잘 되나 보다. 잘 되나 뭐, 뭐가 되나 보다. 너 땅 사나 보다. 예. 땅 뭐 집 잘 되려나 보다. 그래. 뭐든지 잘 될 거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어, 응원할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예, 가겠습니다. 인상이 되게 좋냐? 그래. 예. 저는 여태까지 그냥 계속 화해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보살님들 말씀대로 진짜 저도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있는 게 아니라 결단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계기로 인해서 본인이 좀 느끼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느끼고 좀 고칠 수 있다는 방면에서 저한테 연락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좀 좋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너와의 거리가 이제 살짝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친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